이른바 TMF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자택과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사기액 1조 원, 횡령액 400억 원으로 적시했는데 이 범죄 액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담을 파란색 박스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TMF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 85명을 투입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이곳 위메프 본사를 비롯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 10여 곳이 포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6일 만입니다. 검찰은 결제 대금을 판매자에게 정산하지 않은 약 1조 원을 사기 액수로 북미 온라인 쇼핑몰 위시 인수에 끌어다 쓴 TMF 자금 400억 원을 횡령액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지급한 거죠? 지급은 그때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을 다 모아. 그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이 판매 대금들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담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도 이어졌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유인한 후 하루 아침에 운영을 중단한 것은 고의적 기망 의도에 해당하기에 사기 행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금 흐름과 자산을 정밀히 추적해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